야구를 좋아해서 삼성 라이온즈 이제 인스타 많이 보다가 그런 좋은 이벤트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신청해보면 좋을 것 같고, 또 마침 날이 7월 10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7월 10일에 생일이어가지고 되면 진짜 좋겠다 싶어서 신청하게 됐어요. 제가 지금 취미로 하고 있는 게 유니폼 수집이 있어서 그걸로 이제 선수들 응원하는 게 한번 해볼까 싶어서 그렇게 해서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당첨이 되었습니다. 다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모으다 보니까 이제 번호 순대로 이렇게 해보니까 한 6번인가 7번 빼고 1번부터 69번이 상게 만들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제 방에다가 이제 하나씩 순서, 번호 순서대로 깔아가지고 찍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세보질 않았는데 100벌은 넘을 거예요. 올해 밀리터리가 지금 아직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거 지금 계획 중이에요. 윤여정 팬분님 생일 정말 축하드립니다. 답하에서 좋은 시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이벤트로 팬분들 생일 챙겨드릴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고 좋은 시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진짜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연락 오셔가지고 유치원에 일하다가 애들 있는데 거기서 그냥 같이 소리 질렀어요. 애들이랑 제가 막 핸드폰 배경화면도 야구 이렇게 해놓으면 친구들이 막 선생님 오늘 또 야구 보러 갔다 왔나 봐 이러는데 선생님 오늘 이제 TV에 나온다고 일요일 날 나오니까 꼭 봐 이러면서 시간도 알려주고 이제 친구들 아마 TV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윤여정 씨는 오늘이 생일로 팬에게 특별한 생일 선물을 주고 싶어 많은 선수들이 투표를 하게 되었고 남기표 씨는 삼성의 최초 기록과 함께 100벌이 넘는 유니폼을 모으게 되어 두 번째로 많은 선수들의 투표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뒤에 3팬들 있다는 거 잊지 말고
끝까지 부상 없이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부상이 많고 그래서 좀 어수선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빨리 좀 몸도 잘 추스리고 올스타 브레이크도 지난 다음에 더 열심히 해서 지금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삼성가전주가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응원하고 경기장에서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